사실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구현이 됐을 때 사실 구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기계기술밖에 없습니다. 라이트 형제의 무모한 도전이 비행기를 발명하게 되었고 그런 기술들이 문명의 혁신을 가져오는 당초가 되었었습니다. 기술은 청소기에 있는 먼지를 고객이 버리지 않고 자동으로 먼지를 비울 수 있는 자동 먼지 비움 시스템이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고객이 거치만 하면 충전과 먼지 비움이 동시에 되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고객들은 청소할 때 어떤 그런 어떤 귀찮음도 있지만도 먼지통을 열어야 되고 또 비워야 되고 예를 하다가 뭐 안에 있는 도구들도 막 빼야 되고 하는 부분들 고객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된 게 이 오리온 타워의 탄생 배경이 되겠습니다. 그 전에 수제 맥주를 보면 기기 세척부터 해서 모든 것을 고객이 수동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이제 고객이 버튼 한 번으로서 이제 제조 전 세척부터 브루잉 1차 발효, 2차 발효 모든 과정을 이제 자동화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디스펜싱해서 드실 수 있도록까지 전자동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홈브루는 LG전자의 정수기 고객 케어 고온 살균 시스템 기술과 냉장고의 인버터 컴프레서 기술 이런 기술들이 집약된 제품입니다. LG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찾아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은 가장 작은 것부터 일반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수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그런 부분이 LG가 그 세계 무대에서 굉장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고객이 초세분화되어 있고 개인 맞춤형인데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그래도 이렇게 만족을 시켜주는 것들도 저희의 하나의 미션이라 생각합니다. 제 생각에는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오리온 타워를 개발할 때도 먼지 비움통을 자동으로 열고 닫는 그 개폐 구조, 자동 개폐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만족할 때까지 그 구조를 변경하고 설계하고 다시 성능 평가를 하고 그 적당한 어떤 성능에 달가하지 않는 자세. 저희 자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품질 시스템이 이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하나의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신뢰성을 본다고 했을 때에 고온, 고습 이런 환경들, 저온, 저습 환경들 그리고 다양한 환경들을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것 이제 그러면서 계속 신기술에 대한 그 R&D적인 역량이 올라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고객의 피드백이 아 맥주가 너무 맛있어서 한 대 더 구매를 했어요 라고 했을 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부담을 느낍니다.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는 부분이 항상 그 부분은 있는 거고 제가 쌓아왔던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돌파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또 엔지니어의 또 몫인 거고 미션인 거죠. 고객들에게 어떠한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가야 될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저희 LG전자는 좀 더 발전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